약간 전체적으로 무드가 매니시한 무드로 살짝 가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FW 시즌에 맞는 네. 제품들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네. FW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트렌치 코트인데 또 저희가 좋아하는 레더 소재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제가 작년에 레더 트렌치 코트에 진짜 빠져가지고 비슷한 라인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올 레더여가지고 조금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나오면서도 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너무 가벼워, 진짜. 진짜 가볍고 착용감 좋게 나왔어요. 네. 진짜 이게 레더 트렌치 코트 하시면은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네. 진짜 무게감이 있어서 아 여러분 레더에 그냥 그 무게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드린 제품들이 많았는데 네. 이 제품은 레더가 진짜 이렇게까지 가벼울 수 있나 있거든요. 여러분이 맞아 입어보셨던 레더 트렌치 코트 중에 진짜 가볍고 네. 진짜 여기서 주는 이 고급스러움도 있으면서 약간 헤라님처럼 단추를 전체 여미셔가지고 네. 허리를 슬림하게 조여서 이 와이드한 핏을 살리는 원피스 느낌처럼 착용을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저처럼 그냥 레더 트렌치 코트 그냥 가볍게 걸치는 것처럼 입어도 예쁘거든요. 지영님 이제 키가 지금 169cm거든요. 이제 맥시한 기장감으로 떨어지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떡해요? 네. 이렇게 좀 더 캐주얼하게 웨어러블하게 입어보시다가 진짜 나는 오늘 완전 확실하게 멋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레더로 이렇게 스타일링 하세요. 너무 좋죠. 네. 오늘 같이 짝꿍으로 제가 이렇게 부츠까지 이제 코디를 했는데 요거까지도 오늘 더보기란 확인해 보시면 코디 아이템으로 같이 구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더인데 컬러가 있는 건 새롭네요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레더 트렌치 네. 코트에서 블랙이 아니라 이 제품은 진짜 브라운 컬러인데 이거는 네. 약간 카멜과 브라운의 그 사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은 진짜 약간 단풍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진한 뭔가 벽돌색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살짝 이렇게 좀 텍스처가 신기해요. 크랙 레더 포인트가 살짝 흠집을 낸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빳빳한 일반적인 레더의 느낌이 아니니까 더 멋있는 거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 가벼워서 아 롱한데 저같이 약간 키가 작으신 분들은 네. 롱한 걸 좋아하지만 저 롱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롱한 거를 좋아하지만 롱한 거 좋아할 때 입었을 때 그 무게감이 저는 상대적으로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내가 무게감 때문에 롱한 네. 거 조금 꺼려졌어 하시는 분들 진짜 고민 없이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 네. 아마 150대 초반이신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이 롱 원피스처럼 입어주세요. 레더 원피스처럼. 원피스 이게 오히려 키가 작으신 분들은 네. 트렌치 코트 구매하시면 제가 네. 하는 팁 말씀드리면 저는 롱 트렌치 코트 구매를 하면요 네. 그냥 트렌치 코트처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원피스처럼 입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가을 되면은 네. 진짜 뭐 출근하기 바쁘고 약속 나가기 바쁘고 언제 스타일링 하고 있어요. 그쵸. 이 바쁜 시즌에 그냥 안에 이너 편안하게 입어주시고요 그냥 단추 다 잠그시고 벨터 하나만 닫아주시면 이 원피스 느낌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발 네. 어떤 거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냥 여러분 집에 있는 부츠 아무거나 신으시면 네. 그냥 레더 원피스처럼 느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키가 작아서 나 롱한 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면 벨트를 그냥 해버려서 원피스처럼 입어버리세요. 그쵸. 벨트까지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착장 J9292번이고요 벨트 세트 레더 트렌치 코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착장은 브라운 컬러고요 원사이즈 준비되어 있고 가격대는 원래 40만원대여서 라이브 특가로 391,4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은하님 착장으로 카키 컬러 네.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네. 저희 오늘 구매 인증 당첨자 마지막 한 분 더 남았잖아요. 은하님까지 나오시면은 이제 마감이 네. 될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매 인증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네. 아니요. 구매 인증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계속 이게 첫 번째 때 올렸는데 당첨이 안 되셨다면 한 번 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은하님 카키 컬러 착장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은하님 너무 멋스러운데요. 세상에. 자, 저는 이렇게 카키 컬러로 네.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아더 컬러가 컬러명을 한번 확인할까요? 브라운이랑 네. 카키 컬러. 브라운은 약간 그 레드 먹물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라고 봐주시면 되고 카키는 약간 골드에다가 진짜 그린 컬러 많이 들어간 카키 컬러라고 네. 이렇게 또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 한눈에 보시면서 오늘 라이브 특가 39만 1천원에 가져가시고 원 사이즈인데 이 트렌치 네. 코트의 전형적인 무드 그러나 굉장히 매니시한 사이즈로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이즈 걱정 없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댓글에서 보니까는 작게 살 생각 없었는데 너무 예뻐서 또 구매했다고 이렇게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1시 3부이니까요. 이제 2차 구매 인증
공도 이제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10초 뒤에 저희 당첨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구매 인증 당첨자 발표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2차 구매 인증 당첨자는요, 우리 러블리 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네클리스 한번 해봤어요. 너무 예쁘다. 코트 위에도 이렇게만 네. 해도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트렌치코트가 사실 진짜 매니쉬한 무드거든요. 근데도 네. 굉장히 약간 우아해지는 느낌? 이렇게 네클리스 하나로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르실 수 있다는 네. 거 축하드려요. 우리 1차 당첨자, 2차 당첨자 모두 같이 보내드릴 거고 네. 혹시나 당첨 안 되신 분들도 우리 오늘 또 이어링 선물은 전원에게 가니까 네. 아쉬워 마시고 다음 주 라이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매 인증 매주 저희 준비합니다. 또 다른 아이템으로 준비해서 올 거니까 다음 네. 시간에도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은하님 네클리스랑 같이 하니까 진짜 패션위크 현장에서 바로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 DDP 그 가서 제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이거 입고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아, 이 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께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은하님께 제가 추천드렸던 컬러에 은하님이 입었던 그 스타일링이 네. 근데 은하님이 가서 가지고 저만 너무 튀면 어떡할까요? 라고 고민을 맞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 아니요. 근데 네. 너무 튀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은 옷 입을 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옷을 입고 내가 이제 소화하고 내 자신감만 내 당당함으로 소화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입고 쭈뼛쭈뼛거리면 이상해 보이는 건데 당당하게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뭐예요? 이러면서 저 사진 하나 찍어도 되나요? 그쵸, 이러면서 약간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 다 힐끗힐끗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그날도 저 사람 뭐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가도 다 쳐다보실 것 같은데요. 레더로 된 트렌치 코트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디테일 한번 보여드리고 올게요. 네. 제가 카키 컬러 착용해서 보여드리는데 전체 레더로 되어 있는 트렌치 코트입니다. 트렌치 코트의 모든 무드, 이런 카라라든지 이런 견장 디테일들 다 챙겨가는데 벨트 세트라든지 다 챙겨가시는데 근데 약간 사이즈가 매니쉬해요. 소매도 그렇고 어깨 라인도 그렇고 요 매니쉬한 무드로 가져가시는 거고 근데도 무겁지가 않은 거는 진짜 야들야들 가벼워요. 진짜 보이세요? 이 두께감이 색종이 접히듯 접히는 이 정도의 얇은 두께감. 너무 이게 두꺼우면 이렇게 안 집어지는 거 아시죠? 진짜 얇아요. 약간 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일반적인 레더에서는 만날 네. 수 없는 두께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트렌치코트로 툭 하고 입어도 전혀 어깨가 눌리거나 처지지 않고 착용하실 수가 있고 좀 빅한 카라, 빅하게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고 숄더 와이드하면서 패드 1.5cm 정도 들어갑니다. 원단이 살랑살랑 가볍기 때문에 무게감은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거 벨트로 이렇게 딱 조여주면 되거든요. 안 조였을 때는 굉장히 원단이 네. 매니쉬한 원단감.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툭 걸쳐도 툭 멋있는 느낌. 네. 와, 근데 이거는 컬러에서 오는 느낌이 정말 너무 다르네요. 맞아요. 그렇죠. 브라운은 약간 브라운은 솔직히 가을 네. 단풍 보러 가실 때 기차 타고 어디 갈 때 기차를 탈 것 같아. 기차 기다리면서 기차 바람을 기차? 맞아야 돼. 바로 맞아. 바람 맞으면서 후 하면서 그 슬로우 모션으로 뭔가 지나갈 것 같아. 진짜 기차를 탈 것 같은 여자예요. 네. 약간 기차 타는 약간 가을 타는 여자인가요? 그러면? 진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카키는 약간 되게 좋은 뭐 독일 3사 자동차에서 내릴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약간 느낌 되게 달라요. 조금 네. 더 고독함이 들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 제품 리얼 레더가 아니라 페이크 레더거든요. 폴리유리탄 90에 폴리에스테르 10%로 진짜 그 레더의 텍스처는 가져가면서 비건 레더여서 그런지 더욱 가벼워요. 요즘에는 리얼 레더냐 아니냐의 차이가 진주값이 떨어진 이유가 담수 진주냐 리얼 진주냐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서고 다이아몬드 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랩 다이아몬드와 리얼 천연 다이아몬드가 육안으로 그리고 전문가가 현미경으로 100배로 확대해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현 시대의 과학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천연의 진주, 천연의 다이아몬드 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리얼 레더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비건 레더라고 하죠. 동물이 다치지 않은 그냥 페이크 레더입니다. 비건 레더인데 티가 안 나고 그죠? 반질반질 막 거리고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레더가 리얼이냐 아니냐가 주는 그 차이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리얼 레더를 조금 더 오래는 입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는 입으실 것 같고 조금 더 손때 탈수록 10년이 지나도 좀 입는다라는 느낌이라면 사실 저는 옷을 살 때는 저는 리얼 레더 사실 소비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비건 레더 추천드리면서
충분히 잘 입어보실 거고 입었을 때 툭하고 어깨 처지는 그런 무거운 무게감 아니라는 것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